대구 동신교회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로잔운동총재 마이크로 박사를 초청해 예배를 개최했습니다.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마이크로 박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며 국제로잔대회를 통해 세계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날 예배는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국제로잔대회와 2023년 대구 동신 세계선교회 선교 50주년을 준비하는 예배로 드려졌습니다. 로잔 선교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현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선교 과제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. 그리고 대구동신교회는 1973년에 세계선교회가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세계선교를 잘 감당해왔습니다. 선교적 헌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